자, 계속해서 이제 표현 파트 하고 있습니다. 표현 파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보면 현재 완료 시제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전에 호주에 가본 적 있니?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완료 시제를 통해서 경험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xperience란 단어가 있었죠. experience의 뜻은 경험이고, do you have? 뭐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지만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냐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로도 경험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of가 전치사니까 having pets, 동명사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래를 보다 이런 말 넣고 싶으면 뭐 see a whale 이게 원래 동사의 형태지만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으면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seeing a whale? 이런 식으로 동명사 형태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주의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뭐 어땠었니? 이렇게 과거 시제로 그러니까 과거 시제로도 뭐 어땠었니? 뭐 평가 묻기라고 했습니다. 평가 묻기를 통해서 평가를 하려 그러면 어떤 것을 경험해야지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그것이 어땠어? How was 기본 패턴은 How was it이죠. How was it? How was the movie? How was your vacation? 그리고 뭐 어땠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뭐 해본 적이 없다 할때 I have never seen such a big whale 이런 얘기들 할수 있다. 그래서 Have you ever eaten pancakes? 표현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가지고 있니? 이런 식으로 Do you have 무엇을 가지고 있니? 어떤 경험을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여기에서 이제 팬케이크 먹다라는 표현을 먹는 것의 형태로 eat은 여기는 have 플러스 pp 형태가 와야 되니까 have you ever eaten이지만 여기에다가 eaten pancakes를 여기에 맞게 집어넣으려면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eating의 형태, 동명사 형태, eating pancakes. 이런 식으로 먹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아주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대화 파트 중에서 좀 빈도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파트입니다. 다른 대화 파트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말, 롤러코스터 타본 적 있니? 이렇게 물었겠죠? Yes, I have. 저기에 have라고 물은 게 키입니다, 또. Yes, I have. 타본 적 있다.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 was very exciting. 이런 표현이죠. 여기에 주어가 is 못 대신 왔기 때문에 롤러코스터 대신 왔기 때문에 롤러코스터가 신나게 만듭니까? 롤러코스터가 막 신남을 느끼게 했습니까? ing형 형용사라고 얘기했죠. ing형 형용사는 여기에 오는 것이 주로 어떤 사물, 예를 들어서 영화 이런 것들이 올수 있었죠. 영화나 어떤 뭐 소설이나 책 같은 거겠죠. 책, 소설, 영화나 책 같은 게 was very exciting. 여기에 it이 아니고 대화 파트에 살짝 꼬아서 여기에 it으로 바꾸면 아니 it이 아니고 참 i로 바꾸면 I was 똑같은 표현인데 it일 때는 it was very exciting이지만 i로 바꾸면 I was very 뭐로 바꿔야 되겠다? I was very excited도 같은 뜻이었다라는 거 매우 신났다. 이때는 ed형 형용사가 와야 되는 주의점 이것도 이거고. 여기는 타본 적 있니겠죠? 타본 적 있니? 그러면 롤러코스터 타다라는 기본 표현을 알아야 되겠죠? 롤러코스터 타다가 뭡니까? 라이더 롤러코스터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타본 적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Have you ridden a rollercoaster? 하면 되겠죠? 타본 적 있니? Have you ridden a rollercoaster? 그러면 yes I have 뒤에 생각되면 yes I have ridden it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면 되죠. Yes I have ridden it. Rollercoaster was very exciting. 매우 신났어. Have you ever 이런 말 넣을 수도 있겠죠. Have you ever ridden a rollercoaster?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너는 롤러코스터 탄 경험을 가지고 있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될 텐데요. 너는 롤러코스터 탄 경험을 가지고 있니? 하고 싶으면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어떤 경험을? Any experience? of죠, of. 이 뒤에 붙이는 전치사도 잘 익혀두라 했습니다. of고요, of.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번에는 롤러코스터 타는 것의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어떤 형태로 와야 되겠다?
동명사였 때가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riding a rollercoaster? 이렇게 해도 같은 표현이죠. 그다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날씨 묻고 답하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겁니다. 그쵸? How is the weather? 이런 거였죠. How is the weather? 근데 조금 이제 초등학교 때 했던 How is the weather? 또는 뭐 What is the weather like? 그럼 이건 잠깐 되돌아보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잠깐 보면 현재의 날씨를 물어볼 때는 How is the weather라고 물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How is the weather? 하고 같은 표현이 뭐다라는 거. What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고 했죠? 뭐였습니까? What is the weather like? 였죠. What is the weather like? How is the weather? 전부 다 현재의 날씨 상태를 물어보는 시제가 뭐기 때문에 현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인칭 주어라는 걸 써서 뭐 화창해요. It's sunny, it's rainy, it's cloudy, it's foggy, it's cold, it's hot. 이것도 쭉 배웠었죠? 오케이. 그러면 타면 여기서 좀 뭐냐? 오케이.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 자, 그러니까 이 글에 보면은 어떤 뭐 여행 간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기의 날씨 말고 어떤 다른 장소의 날씨를 묻고 싶을 때는 How is the weather는 똑같죠? How is the weather? 한 다음에 in California, in 구미, in 서울 이렇게 다른 지역의 날씨를 물어볼 때 How is the weather in London? How is the weather in New York now?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꼭 how만 쓸수 있는 건 아니라 했습니다. 모두 된다. 여기에 what 여기 what을 쓰면 what's the weather like 해야 된다는 거. 똑같은 표현은 what's the weather like in New York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what's the weather like도 자주 쓰인다라고 나와있죠. What's the weather like in London 이런 식으로 in 어디 어디 이런 말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답은 it이라는 비인칭 주어를 써서 it's sunny, it's rainy, it's cloudy, it's foggy, it's windy, snowy, rainy 이런 말들을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날씨를 나타내는 어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sunny, cloudy, rainy, snowy, windy, foggy, hot, cold, warm, cool. 전부 다 공통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 how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품사가 뭐다? 형용사들이라는 거. It's rain 이러면 안 됩니다. It's rain 하면 되고 그치 뭐 비가 내리는 중이다 이런 표현은 가능하겠죠. It's raining 이건 이런 건 가능하겠죠. 눈이 내리는 중이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It's snowing 이런 것들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이다 뭐 이런 표현들 아니면 날씨를 나타낸 형용사들은 특징이 Y로 끝나는 애들이 많습니다. Cloud, sunny, 뭐 sun으로부터 명 sunny의 명사형은 sun이죠. sun, sun인데 명 형용사형으로 바꾸니까 저 끝에 모음자 모자로 끝났기 때문에 n을 한번더 쓰고 화창한 태양이 있는 sunny, cloud 하면 명사죠. 구름. 근데 cloudy로 바꾸면 구름 낀 rain 하면 비 또는 비 내리다인데 rainy 하니까 형용사가 돼서 비 내리는 Snow 하면 눈 또는 눈 내리던데 snowy 하니까 눈 내리는 어떤 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It's windy, wind 하면 절대 안 되겠죠. It's windy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og는 안개죠. fog가 안개니까 foggy 하면 안개 낀이라는 형용사죠. It's foggy 안개가 꼈어. 그 외에도 hot, cold, warm, cool 이와 같이 기온을 나타내는 형용사들, 뭐 더운, 추운, 따뜻한, 서늘한 이런 형용사들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중요 표현 더하기입니다. How does the weather look? 여기에는 이 표현 같은 경우에 How does the weather look today?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이 있죠. You are happy. 그렇죠. You are happy. 아니, 왜 물음표를 붙이냐? You are happy 하고 뭐하고 거의 비슷한 표현이다. You look happy 하고 거의 비슷한 표현이죠. 이거 둘이가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뭐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이 감각동사는 비동사로 바꾸면 뜻이 요만큼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표현도 it is sunny라는 표현하고 이거는 확실하게 이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화창하다인데 근데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좀 화창해 보인다 같은 경우에 얘를 살짝 It looks
sunny 해도 문법적으로는 비슷한 표현인 거죠. It looks sunny나 it is sunny나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표현이죠. 근데 이 대답을 듣고 싶다.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얘는 비동 이 대답을 듣고 싶다면 얘가 비동사기 때문에 의문문 만들 때 how is 뭐 it은 뭐 it 해도 되겠고요. 또뭐 날씨를 묻는 확실한 표현인 weather 이런 걸로 바꿔줄 수 있겠죠. How is the weather? 그러니까 it is sunny 이렇게 하는데요. 이 대답을 듣고 싶다. 날씨가 어때 보이니? 할 때는 얘가 일반 동사니까 어떻게 바꾸겠다? How does 그다음에 it 대신에 더 날씨를 묻는 확실한 표현으로서 weather로 바꿔 쓰고 그다음에 does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How does the weather look? 날씨가 어때 보이니? 됐습니까? 그래서 날씨 물어볼 때 How is the weather today? 해도 되겠지만 날씨가 어때 보입니까? 이런 일반 동사인 look을 썼을 때는 일반 동사기 때문에 비동사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비동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look 속에 들어있던 does, the weather는 안 만기려봤자 is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겠죠. 그래서 날씨가 어때 보이니? 라는 표현도 얘는 거의 뭐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How is the weather today? 하고 거의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표현인데 look 동사를 써서 how does the weather look today? 날씨가 어때 보이니? 뭐? 여기에 what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what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What does the weather look like? look like라는 표현을 배워본 적 있죠. What does the weather look like today? 그러면 what's the weather forecaster가 뭐 했어요? weather forecaster. 그렇죠. 일기예보죠. 일기예보. 그러니까 what's the weather forecast 하면 일기예보가 무엇이니? 라는 뜻입니다. 일기예보가 무엇이니? 또는 어떻니? What's the weather forecast? 뭐를 위한 날씨? 일기예보냐면 for tomorrow, 내일을 위한 weather forecast가 내용이 무엇이었니? 이런 표현도 W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 날씨를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들 It's snowing heavily. heavily는 어찌시죠? 어찌시, 어찌 어찌 심하게란 뜻이죠. 심하게 심하게 눈 내리는 중이야.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The weather is getting warmer.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중이야. In Korea.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어요? How is the weather in Korea. 자기가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을 물어볼 때 where에 대한 대답. How is the weather in Korea? It is getting warm in Korea.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중이야. Because it is spring. 사실 점점 더워지고 있어.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한번 고쳐보세요. 아 참. How's the weather in London in March? 이런 식으로 장소와 시간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런던 날씨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How's the weather in London? 네, 그래서 뭐이 표현은 what으로 바꿨으면 What's the weather like in London in March고 It's rainy and cool. 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서늘하다. 3월 달에 비가 내리고 서늘하답니다. 네, 바퀴즈 한번 풀어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색한 부분을 고치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 지금 위에서 배웠던 내용을 잘 보면 어색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표현은 What's the weather like 하든지 그쵸? What's the weather like in LA 하든지 뭘더 쓰기 싫고 다른 거 고치고 싶으면 이게 첫 번째 방법이죠. What's the weather like in LA 하든지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 How's the weather in LA 할 수도 있겠죠. How's the weather in LA 그 다음에 또 이런 방법도 있겠죠. 만약에 특정한 날짜에 날짜를 뭐 이 날씨를 묻고 싶으면 What's the
What's the weather forecast in LA? 할 수도 있겠죠. What's the weather forecast in LA? LA 이게 뭐가 어떻니? How's the weather in LA? What's the weather like in LA? What's the weather forecast in LA? It's sunny and hot. 화창하고 덥다. All the year round. 뭐 뜻이겠어요? All the year round. Round가 붙으면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형태를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날씨가 마치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all the year round는 1년 뱅뱅 돌면서 1년 내내라는 뜻이라는 거. All the year round.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수행평가라든지 말하기 테스트 같은 거에서 중요하겠고요. 자, 그럼 대화에서 빈칸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빈칸 채우는 것들은, 선생님 깜빡하고 얘기 안 했네요.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이 쭉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거리 뭐래요? 우리 뭐래요? Have you ever tried Indian food? 그렇죠. 먹어봤대요? 안 먹어봤대요? 먹어봤대죠? 그렇죠. 먹어봤다 그러고 그 다음에 먹어봤지만 그 다음에 뭐만 먹어봤대요? 인도 카레만 먹어봤단 말이죠. 그렇죠. 한 번이라도 인도 음식 먹어본 적 있니? 그래 먹어본 적 있어. 그러나 나는 인도 카레만 먹어봤어. 그 다음에 어땠니? 이러고 있죠. 어땠니? 뭐 묻깁니까 이거? 평가 묻기죠, 평가 묻기. 어땠었니? 그랬더니, 정말 매웠지만 엄청 마음에 들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거리 뭐래요? Have you ever tried Indian food? 했는데 먹어봤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Yes, I have. Yes, I have. 뒤에 생략된 말좀 되게 해주고. Yes, I have. But I've only tried Indian curry. 나는 오직 인도 카레만 먹어봤어. 그래서 어땠었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어요? How was it? 평가 묻기죠. How was it? 어땠었니? It was really hot, but I loved it.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try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try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 try의 뜻은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란 뜻이죠.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란 뜻으로부터 한번 먹어본 적 있니?란 뜻이죠. 노력하다란 뜻도 있지만 시험 삼아 해보다란 뜻도 있죠. Have you ever tried Indian food? 인디아 하면 안 된다는 거. 인디아 하면 안 돼. 인도의라는 코리언과 같은 국가 형용사 형태 와야 되겠죠. Have you ever tried Indian food? Yes, I have.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 have tried it이죠. Yes, I have tried it. Yes, I have tried Indian food. 나 인도 음식 한번 먹어본 적 있어. 봐. 자, I've tried 보이죠? I've only tried. 오직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적으로 보이죠? 경험적인데, only lost니까, 오직 시도해 본 적이 있다. Indian curry. 카레만 먹어본 적 있다. How was it? It은 당연히 뭐든 좋았다. How was it? 할때 it은 그렇죠? Indian curry 대신 왔죠. Indian curry. How was Indian curry? 인도 카레 어땠니? 그랬더니 Indian curry was really hot, but I loved it.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 잠깐 들어가면 그래서 여자애는 인도 음식 먹어본 적 있다 없다? 모르죠. 그렇습니까? 그럼 남자애는 먹어본 적 있다 없다? 있고 뭘 먹어봤다? 인도 카레만 먹어봤죠. 다양한 걸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인도 카레만 먹어본 적 있고 그 다음에 그 평가는 어떻다? 남자의 의견. 인도 카레에 대한 남자의 의견은 어떻지만 엄청 매웠지만 엄청 또 마음에 들기도 했었다. 여기에는 it도 마찬가지 인디안 커리 대신 왔죠. 인디안 커리. 인디안 커리. Have you ever tried Indian food? Yes, I have tried it before, but I've only tried Indian curry. 자, it이 인디안 푸드가 아닙니다. 인디안 푸드가 아니고 인디안 커리라는 거. How was Indian curry?
카레 어땠어? Indian curry was really hot, but I loved Indian curry. 인도 카레 엄청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이 표현, 이 표현 뭐뭐 해본 경험 있니죠 이거? 그렇죠? 그럼 같은 표현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넌 갖고 있니?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어떤 경험을? Any experience? 그 다음에 이 뒷부분 전치사 뭐 쓴다 했어요?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그 다음에 여기 와야 될건 인도 음식 먹어보는 것의 형태가 와야 되니까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뭐예요? Trying Indian food가 와야 되겠죠.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trying Indian food? 먹어본 경험이 있냐? 그래서 Have you ever tried나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trying이나 전부 다 같은 표현이 될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Yes, I have tried Indian food. 여기에 얘는 Indian food고요. 그 다음에 I have only tried Indian curry. 나는 인도 카레만 먹어봤다라는 표현도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How was it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묶이니까 평가 묶이니까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또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가 묻는 표현, 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같은 표현 뭐예요? What do you 또는 시제가 과거니까 did를 써도 상관없지만 what do you think about it? 또 같은 표현이죠. What do you think about it? 그래서 이 표현에서 선생님 조심해야 될 거, 이거 해석이 뭐지만 너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이지만 절대로 how를 쓰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what do you think about it? 왜 그렇다까지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나는 그것이 정말 맵다라고 생각한다. I think that it's really hot. 이 가능하죠? It that 뭐 만드는 대시라서 겉 만드는 대시라서 안만 길었었죠? It이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평가 묻기 할 때는 우리말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니? 이지만 What do you think about it? 로 해야 된다는 거. 같은 표현은 어땠었니? 라고 물어도 되니까 How was it? 됐습니까? 평가 묻기 표현도 같이 알아보시기 바라구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대화입니다. Bill,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No, I haven't. Blah blah. Katie, when I visited New Zealand, I tried bungee jumping. Wasn't it scary? No, I liked it. I want to do it again. 오케이, 그러면 일단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얘랑 이런 표현 보이죠? 그쵸? 뭔 얘기 하겠지, 그쵸? Go. 그다음에 No, I haven't 뒤에 생략된 말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너는 어때? 질문 반사하는 거죠. 질문 반사하는 상대방한테. 그다음에 여기에 얘는 왜 여기에 have tried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have tried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I have tried bungee jumping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do it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 여기 표시해놓은 첫 번째 표시해놓은 이거 보고 뭐 얘기하겠어요? 낚시하러 가나? Go fishing. Go fishing 아니죠.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번지 점프하러 가다. Go bungee jumping. 그러니까 얘 형태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Gone bungee jump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얘 형태가 ing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go doing이죠. Go doing 뭐뭐 하러 가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번지 점프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Go doing 뭐뭐 하러 가도 안 가. 너는 한 번이라도 ever 들어왔으니까 뭐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번지 점핑 하러 가본 경험 있니? 라고 경험 좀 해주세요.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그러면 no I haven't 뒤에 생겼던 말은 No, I haven't gone bungee jumping이죠. No, I haven't gone bungee jumping. 맞습니다. Have I ever gone bungee jumping? No, I haven't gone bungee jumping. Bungee jumping 하러 가본 적 없어. 그 다음에 그런 너는 어떤 니는 뭐예요? 뭐예요? How? About you죠. How about you, Katie? 아, Katie 너는 어때? 그러면 How about you 대신 쓸수 있는 표현이 뭔지, 제가 How about you, Katie?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When I visited New Zealand, I tried bungee jumping. 한 번이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once겠죠. 한번 해본 적 있어. I tried bungee jumping. On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ave tried 됩니까? When I visited New Zealand, I have tried bungee jumping once. 돼요, 안 돼요? 왜안 되는데? 왜안 되는데? 왜? 왜안 돼요? 이제는 할때 됐는데, 그치? 오케이. 그래서 When I visited 뉴질랜드가 뭔 뜻이야? 그래서 내가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 말고, 그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그쵸?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Have tried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해본 적 있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해본 적 있다. 언제 해본 적 있다. 내가 뉴질랜드를 방문했었을 때한번 했었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이 표현을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이거 많이 했지 않나요? 무지하게. 됐습니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When I visited New Zealand, I have tried bungee jumping once. 하면 절대로 안 되죠. 됐습니까? 언제 시도해봤다? 내가 뉴질랜드를 방문했었을 때. 됐습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예의 형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단순 과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ry는 누구처럼 트라이는 누구처럼 조겟이나 뭐? 리멤버처럼 뭐 계속 얘기해줘. 트라이는 조겟이나 리멤버처럼 뭐 뒤에 오는, 아, 투두가 목적으로서 투두가 오냐, 두잉이 오냐 따라 뜻이 달라지죠. 그럼 try 투두는 무슨 뜻이었어? 그래서 try 투두는 뭐뭐 하는 것을 애쓰다였고, try doing은 무슨 뜻이었어? 그렇죠.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그러니까 얘가 번지 점프 하려고 애를 쓴 거야. 시험 삼아 번지 점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예의 형태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ing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I tried to bungee jump 하면 안 됩니다. I tried bungee jumping이야. I tried to bungee jump가 아니고 I tried bungee jumping. 시험 삼아 해봤다. 몇번 해봤다? 한 번. 선생님, once는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근데 현재 완료라고 쓰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뭐가 없었다면? When I visited New Zealand가 없었다면, I have tried bungee jumping once가 됩니다. 나는, 그러면,
여기에 없고 그냥 나는 한번 해본 적 있어 라고만 대답하는 거죠. I have tried bungee jumping once. 됐습니까? 그럼 거기다 대고 이제 보이가 한번더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언제 해봤는데? 이렇게 물었을 때는 When I visited New Zealand. 내가 방문했었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됐습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거리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경험을 묻고 있으니까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이 된 거죠. 해본 경험 있니? No, I haven't gone bungee jumping. 가본 적 없어. 하러 가본 적 없어. How about you, Katie? 넌 어떤데? 그랬더니 When I visited New Zealand, I tried bungee jumping once. 한번 해봤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세 대한 얘기. 이세 대한 얘기 뭐? 뭐? 네, 그래서 이세 대한 얘기 해주세요. 이슨 당연히 뭐? 그래서 뭐 대신 왔다? 그렇죠, 번지 점핑 대신 왔죠. 원트 번지 점핑 스케어리 무섭지 않았냐? 말이죠. 그렇죠? 자, 똑같은 표현을 요거 보이가 하는 말, 똑같은 표현은 weren't로 시작할 수도 있죠. weren't를 사용해서 똑같은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weren't you 뭐? weren't you 스케어링이야, 스케어리야, 스케어드야. 그렇죠? 똑같은 표현을 wasn't it scary? 를 weren't you scared? 너 겁먹지 않았었니? 해도 똑같은 질문이죠. 다만 쓰는 단어들이 좀 달라지죠. 겁먹은이라는 무슨 형태의 동사가 해야 된다? 이디엄. 그러니까 스케어리의 같은 말은 뭐예요? wasn't it scaring? 하고도 같죠. 무섭지 않았니? wasn't it scaring? weren't you scared? 겁먹지 않았었니? 번지 점핑이 무섭지 않았었니? 너는 겁먹지 않았었니? 똑같은 표현이죠. Wasn't it scaring? Weren't you scared? 네, no, 여기서 no, it wasn't가 생겼죠. No, it wasn't scary. 무섭지 않았어. I liked bungee jumping. 번지 점프가 마음에 들었다네요. I want to do it again. Do it에 대한 얘기. I want to. Okay, 당연히 이거죠, 이거. 그쵸? 뭐 대신 왔어? I want to bungee jump again. 여기서 do it은 뭐 대신 왔다? bungee jump 대신 왔죠. I want to bungee jump. bungee jump가 동사로도 쓰이죠. 맞습니까? I want to bungee jump again. 나 bungee jump 한번 더, 다시 한번더 해보고 싶어. 됐습니까? 오케이, 내용 파악입니다. 그래서 번지 점프 해본 적 있는 사람은 거리야, 보이야? 거리, 거래. 거리죠. 그렇죠. 거래 이름은 모르겠어. 안 나오죠. 거래 이름 KT죠. 그래서 KT는 뭐 해본 경험 있다? 번지 점프를 해본 경험 있고 언제 해봤다? 옛날에 그래서 뉴질랜드 갔을 때 해봤다. 무서웠다, 안 무서웠다? 안 무서웠고, 엄청 마음에 들었고, 다시 한번더 해보고 싶다. 누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비디 해보고 싶어? KT가 해보고 싶어? KT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내용 파악.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How about you?는 바꿔 쓸수 있는 게 뭐예요? Phil,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No, I haven't. How about you, Katie? 했으니까, 이거 뭐 묻는 표현이야, 이거? 그러니까 해석은 너는 어떤 일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경험 묻는 거니까 How about you? 대신 쓸수 있는 건 뭐? 두유로 시작하면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뭐? Bungee jumping? 그렇죠.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bungee jumping? 그니까 또는 위에 있는 형태 그대로 물으면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또는 Have you ever tried bungee jumping?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Have you ever TP형 웃음이 슬슬 졸리고요. 다 아는 얘기 자꾸 하니까. 그렇습니까? 케이트는 몇번 해봤어요? 번지 점핑? 한번 해봤죠. 그러니까
네모판을 쭉 꼼꼼하게 해두시고요. 잠깐만. 내가 뭐 빠뜨린 거 없나? 밑에부터 합시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에서는 병원 묻고 답하기였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파트에서 날씨 묻고 답하기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지역의 날씨를 묻고 답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씨를 묻고 답하는데, 뭐 룩이라는 동사를 써서 어때 보인이라든지, 일기예보라는 단어를 써서 일기예보가 무엇이니? 이런 식으로, weather forecast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날씨를 나타낸 형용사들을 우리가 익혀야 되겠다. 만약 모른다면 익혀야 되겠다. 이런 것들 좀 했었고요. 자, 그러니까 보이하고 그 워머니, 어떤 남자 아이하고 여자 어른이 대화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얘가 맘이라고 부르니까 뭐 관계가 나오죠. 맘 어쩌고저쩌고 today. Do I need an umbrella? 어쩌고저쩌고 outside. 밖이 어떻구나 라고 얘기한 다음에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그쵸? 뭘 확인해 보겠죠. 뭘 확인해 보겠죠. 고마워. 엄마. 요즘은 여러분 스마트폰을 금방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게 요즘 얘기가 아니고요. 엄마 고마워요. 그럴 때 엄마가 이제 확인하고 나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비는 내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It's not going to rain today. 오, good. 잘 됐군요. Then. 그렇다면 오늘 우산이 필요 없겠네요.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날씨 묻습니다. 그래서 보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요? Mom. 아이고, 색깔이 이게 아닌데? 그래서 뭐라고 했다? How's the weather today? 라고 물었겠죠. 초등학교 때 했던 표현이죠. How's the weather today? 그런 다음에 뭐래요? Need an umbrella? 우산 필요한가요? 그랬더니 밖이 흐리니까 꽤 흐리네요. 그냥 흐린 게 아니고 It's quite cloudy outside. 안 되겠죠? It's quite cloudy outside. 밖이 꽤나 흐리구나. It's quite cloudy outside. 그럼 내가 여기에 뭐 한번 확인해 볼게 라는 표현이죠. It's quite cloudy outside.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고마워요, 엄마. Thank you, mom. Well, 그래서 it's not 뭐래요? Well, it's not going to rain today. 그랬더니 good. I don't need an umbrella today. 안 되겠죠? I don't need an umbrella today. 오, 우산이 필요하지가 않군요. Mom, how's the weather today? Do I need an umbrella? It's quite cloudy outside. I checked the weather forecast. Thank you, Mom. Well, it's not going to rain today. Good. Then, I don't need an umbrella today. 이런 대화네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 요거 대신에 바꿀 수 있는 것들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날씨 묻는 다양한 표현을 살펴봤으니까. Do I need an umbrella? 우산이 필요한가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면 되겠죠? It's quite cloudy outside. 밖이 꽤나 흐리구나.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내가 해줄게. 뭐 체크에 다양한 뜻이 있는데. Thank you. Thank you 뒤에 생일 때말 보이시죠? Thank you 뒤에. Thank you very much. 이거 말고요. 뭐뭐 해주셔서 고마워요.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Well, it's not going to rain today. 오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은 뭐 중1 때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했던 거니까 굳이 다시 안 봐도 되겠죠. 됐습니다. Good. Then. Then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I don't need an umbrella today. 오늘. 오케이. 그래서 자, 날씨 묻는 표현. How's the weather today? 대신 쓸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더라? 일단 what으로 시작해 볼까? what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방법은 뭐? What's the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What's the weather like? How's the weather? What's the weather like? 초등학교 때도 얘기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일기예보가 어떻습니까? 라는 표현 뭐? What's the weather forecast?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됐습니까? 이거 빠졌네. What's the weather forecast?
today 한번 했죠. 여기는 for today를 넣어야 되겠네요. W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오늘 일기예보 어때요? W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됐습니까? Do I need an umbrella? 그래서 quite에 대한 얘기 뭔 뜻이다? 꽤 라는 뜻이고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very 또 so 또 too는 이상하고 그거는 좀 다르죠. 물론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긴 하지만 그쵸. 이런 것도 있죠. It's pretty cloudy today outside. 밖이 꽤나 very, it's very cloudy outside. It's so cloudy outside. It's pretty cloudy outside. 밖이 꽤나 구름 꼈구나. I checked the weather forecast. Check 뭐 하다? 확인하다. Thank you 뒤에 생각만 thank you for thank you for 뭐? Check, 이런 말 생겼어요. Thank you for checking it.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너가 전치사니까 뒤에는 동명사가 와야 되겠죠. 확인해 준 건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hecking the weather forecast, ma. Well, it's not going to rain today, then. 자, 댄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이야? 댄이 그래서라는 뜻이 있었나요? 그런 다음. 아, 그렇죠. 좋아. 그런 다음. I don't need an umbrella today. 이러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뜻이죠.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앱서 so, 만약 그렇다면 풀어서 더 얘기하면 if it is not going to rain today 대신 왔죠. if it is not going to rain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면 if it is not going to rain I don't need an umbrella. 전혀 필요 없군요. 됐습니까? 네, 그 외에도 after that의 뜻도 있고요. 그 이후에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then 그 당시에 at that time 그 당시에 그런 다음에 만약 그렇다면 세 가지 뜻 중에 여기서는 만약 그렇다면 if it is not going to rain today I don't need an umbrella to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마와 아이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엄마한테 궁금해하는 점은 오늘 우산이 필요한지 아닌지가 궁금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왜 이게 궁금하냐 하면 날씨가 어떻기 때문에 quite cloudy 하기 때문에 꽤 흐리기 때문에 흐리면 비가 내릴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뭐 해주겠다? Check the weather forecast 해주겠다. 그래서 check the weather forecast 결과 비가 올 예정이다 안 올 예정이다? 안 올 예정이다. 비 올 확률 뭐 30, 40% 이렇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아니 뭐 내용은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두 번째 대화. 아니 두 대화라기보다는 이거는 TV에서 어떤 여자가 나와서 이 여자의 직업은 뭐예요? Weather forecaster. 그렇죠. Weather forecaster가 쭉 얘기하는 거죠. Good morning and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오케이. 그래서 밖이 화창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얘기하고 있죠. 밖이 화창합니다. 현재는 화창합니다. 바깥이 그러나 We are expecting some rain in the afternoon. Don't leave home. 우산 없이는 집을 나서지 말래죠. 그렇죠? 비 올 확률 100% 뭐 이런 모양이죠. T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뭐 여기에 that의 뜻은 지금까지 뭐 이런 뜻이죠. T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Have a nice day. 됐습니까? 우리 생각 해보겠습니다. 일단 언제 뉴스다? 그러니까 오늘 뉴스 중, 당연히 오늘 뉴스겠죠. 오늘 뉴스 중에서도 언제 뉴스야? 아침 뉴스니까 뭐라면서 시작해? 시작. Good morning and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그래서 현재 날씨를 얘기하니까 It's sunny outside but 이거 있죠? It's sunny outside but We are expecting some rain 언제? In the afternoon. We are expecting some rain in the afternoon.
Don't leave home without your umbrella. Don't leave home without your umbrella. 지금까지 weather forecast for today였습니다. Have a nice day. 고맙습니다. Okay,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볼 표현들. Good morning and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It's sunny outside, but we are expecting. 자, 이 표현 보겠습니다. We are expecting some rain in the afternoon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도 같은 뭐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전체적인 표현 한번 살펴보면 되겠네요.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냐? We are expecting some rain in the afternoon. 그 다음에 in the afternoon 나온 김에 시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도 여러분들한테 전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도 얘기한 적 있죠. 오후에 지금 in the afternoon에서 오후에죠. Don't leave home. 집을 나서지 마세요. Without your umbrella. 우산 없이는. T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Have a nice day. 됐습니까? Okay. 뭐 특별히 어려운 건 별로 안 보이고요. 일단 we are expecting some rain in the afternoon에서 먼저 expect의 뜻은 예측하다. 기대하다, 예측하다, 예상하다. 그러니까 we are expecting 하면 우리는 예상하고 있는 중이다. What? 무엇을? Some rain. 언제? In the afternoon.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후에가 in the afternoon이면 오전에는 뭐였어? 오전에? Hey. In the morning. 이런 것도 외워두라 했죠? 오전에, 뭐 아침에도 같은 표현이죠. 아침에, 오전에, in the morning. 오후에, in the afternoon. 저녁 때는 뭐였어? 저녁 때? 인디이브닝 이런 거 있었죠? 인디 모닝, 인디 애프터눈, 인디 이브닝. 그 다음에 밤에는 뭐 했어요? 밤에 앤 나잇이었죠? 나잇. 그 다음에 낮 12시에는 뭐야? 낮 12시에 난 12시를 정오라고도 하죠. 정오에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나요? At noon 하면 되겠죠. 할 때마다 모르네요. In the morning, at noon, in the evening, 아니 참. In the morning, at noon,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t midnight, at night. 그 다음에 뭐 자정에라는 표현도 있죠. 자정에. 자정에라는 표현은 뭡니까? At midnight 하면 되겠죠. 밤 12시에 난 12시에 at noon 밤 12시에 at midnight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the, in the morning at noon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t night at midnight. 이거 말고 오늘 아침에는 뭐였어? 오늘 아침에 이거하고 좀 다르죠. 아침에 저는 조깅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다리가 아파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아침에 하고 오늘 아침에는 분명히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뭐였어요? 할 때 됐는데 그치? 2학년이나 됐으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쵸? 그렇죠? This morning이죠 그쵸?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오늘 오후에 this afternoon 오늘 저녁 때 this evening 오늘 밤에 tonight 오늘 자정에 this midnight 지난 뭐 어제 아침에 지난 아침에 last morning yesterday morning last night 지난 밤에 이런 표현도 있죠. 내일 밤에 tomorrow night next evening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네,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보자 혹시 빠뜨린 게 있나.
몰랐습니다. 보자, 장류가 뿅 틀린 게 있으려나? 뭐, have you ever tried가 have you ever PP는 해본 적 있다 얘기했고, 뭐, yes I have 얘기했고, how was는 과거의 경험을 묻는 표현을 쓸수 있고, 평가 묻기 no I haven't 네, how's the weather? We are expecting. 아, 참, we are expecting 한다 해놓고 하려고. 오케이, 그래서 we are expecting rain in the afternoon은 앞에 나왔던 표현으로 뭐하고 같은 표현이다? It's this in the afternoon 하고 같은 표현이죠. This afternoon 해도 되겠고요. 이 상황에 it's going to rain in the afternoon. 뭐뭐 할 예상이다 이 말이죠. We are expecting. 그 다음에 it으로 해도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예상하는 거야, 예상당하는 거야. 날씨가 예상하는 거야, 예상당하는 거야. We였으니까 we are expecting이고요. 날씨가 예상하는 거야, 예상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겠어? It's expected to rain. 해도 되겠죠. It's expected to rain. 비내리는 것이 기대되어진다. It's expected to rain. We are expecting some rain. It's going to rain. 자, 지금 계속해서 rain이 들어가고 있지만, rain의 품사는 다릅니다. 여기서 rain은 명사고요. 여기에 be going to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rain들은 전부 다비 내리다. 명사의 앞으로 to를 붙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커뮤니케이트 파트네요. 빈칸 채워보도록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보니까 애나야 호주에 가본 적 있냐 전에 모르고 있죠? 둘이 가본 적 있어. Yes, I have actually 사실은 이러고 있고요. 다음에 나는 1년 동안 시드니에 살았다는 얘기하고 있네. 그렇죠? 나는 1년 동안 시드니에 살았다. 그쵸? 1년 동안 시드니에 살았다. 그래, 잘 됐네. 잘 됐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날씨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거기 날씨 4월 달에 어때? 이러고 있죠. 그래서 4월 달 날씨가 어떤지 왜 물어보냐면, 갈 계획인 거죠. 그쵸? 그렇습니까? 뭐 4월 달에 휴가차? 다음 주에? 재량 자기 혼자 자체 휴가를 보는 거죠. 자체 때문에. 다음 주에 뭐 성인일 수도 있고 어른들 간에 대화할 수도 있겠지만 시드니를 방학으로 휴가차 방문할 계획이야 다음 주에. 그때 해나가 그렇죠. 4월은 시드니 방문할 하기에 딱 좋은 때라 그러겠죠. 그다음에 4월 달에 무슨 계절이래요? 4월에 뭐다? 응? 4월엔 뭐다? 4월에 호주는 어떤 계절이래요? 뭘 하고 있는지 가을이래도 그렇죠? 그랬더니 잘 됐구나. 나는 시간을 좀 보낼 계획 중이래도 나는 시간 보내는 계획 중이야. 어디에서? 저 해변에서. 그래서 일광욕 하면서 릴렉스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계획 그럴 거야. 그렇다면 그런 경우라면 이런 뜻이죠. Well, it often rains in April. 비가 자주 내린다네요. 비가 자주 내리지만 but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화창한 날도 좀 덥게 될 거야. 그랬더니 그렇다면 뭐 이렇게 뭐 태양도 밝고 비도 내립니다. 그래서 태양을 막아줄 짐도 필요하고 비를 막아줄 짐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I take my hand and 우산도 모자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짐 챙기다라는 동사를 쓰면 되겠던 거예요. 우산도 챙길 거야.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구나. Have a great trip. 멋진 여행 되거라. 이랬습니다. 일단 빈칸 채워볼까요? 오케이. 수어와 에나에 대화입니다. 수어가 에나를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에나,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하겠죠.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전에 호주에 가본 경험이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뭐래요? Yes, I have. 그렇죠. Yes, I have. 안 다음에 뭐? Actually. Actually가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have you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yes, I actually I have lived Sydney for a year 하면 되겠죠. 그쵸? 네, great. How's the weather there?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 하면 되겠죠.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 그니까 그다음 굳이 4월 달 날씨를 물어보는 이유가 왜? 뭐래요? 읽으세요. 뭐예요? 안내 공부하는 것 같아. 뭐래요? I'm going to visit. 아 진짜 읽는 거 그렇게 힘들어? Visit Sydney on vacation next week. 그랬더니 에다가 뭐래요?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하면 되겠죠.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그니까 계속해서 뭐래요? 언제? In April. 어느 계절이다? It's autumn in Australia.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좋았어. I am going to 해도 되겠지만, I am going to 대신에 본문에는 I am going to 대신 쓸수 있는 거야. 그렇죠. I am plann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relax in the sun. 그렇습니까? I'm going to spend some time. I'm planning to spend some time. I have a plan to spend some time. 되겠죠? I have a plan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rest in the sun. 그때 에나가 뭐래요? Well, it often rains in April, but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그랬더니 I'll take my hat and pack an umbrella too. 하면 되겠죠. I'll take my hat and pack an umbrella too. Take my hat and pack my umbrella too. That's a good idea. Have a great time. 자, 빈칸 한거 중에 틀린 게 있죠. 틀린 부분이 한 군데가 있죠. 눈치채셨겠지만. 어디가 틀렸나요? 에나,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Yes, I have. Actually, I have lived Sydney for a year. Great.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 I'm going to visit Sydney on vacation next week.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In April, it's autumn in Australia. Good. I'm plann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relax in the sun. Well, it often rains in April, but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I'll take my hat and my second umbrella too. Right here, exactly. 어디 틀렸을까요? 제일 먼저 이제 가본 적 있니? 했잖아.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맞아요. 그랬더니 Yes, I have. 가본 적 있어. Actually, I have lived for a year. 내가 1년 동안 뭐 했다? 살았다. 그러니까 이거 how for a yea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아, 우롱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니까, have lived하고 잘 어울리죠. 그쵸? 그 다음에, great. 뭐, 날씨 어떤데, 이게 뭐가 어울립니까, 이게? 이게 뭐가 어울려요? 이게 뭐가 어울립니까? 왜안 어울리는 거야? 그쵸? 만약에 이게 맞다면, 애나는 지금도 어디 살고 있어야 돼?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어야죠. 그쵸? 그러니까 1년 동안 살긴 살았, 자, 에나가 1년 동안 산 호주에, 시드니, 아, 참, 시드니. 시드니에 살았던 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에나가 시드니에 1년 동안 살았던 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당연히 뭐라 해야 되겠다. Actually, I leave the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 leave the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 Where니까 여긴 전치사 in. 그러니까 I lived in Sydney for a year. 1년 동안 시드니에 과거에 살았었죠. 지금은 안 살아.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Yes, I have. Actually, I lived in Sydney for a year. 1년 동안 살았었어. Great.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 I'm going to visit Sydney on vacation next week.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in April. 그럼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표현들. 요거 나오면 두개더 얘기하겠죠. Have you been to 나오면 두개더 얘기하겠죠. 이제 약간 지겨운 맛도 있지만. 그쵸. 아니, 형광펜 칠했는 거. Have you been to 나왔으니까 얘기할 거두개더 남았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Yes, I have. 뒤에 생략된 말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Yes, I have. 뒤에 무엇이 생략되었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 have lived 하면 안 되는 이유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I'll live in Sydney for a year. For a yea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for a yea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for a year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생각하면 되겠죠. For a yea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지. 그 다음에 great.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 How가 아니고 what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얘기 해볼 수 있겠죠? How가 아니고 what을 시작해서 뭐 날씨 묻는 표현들이 뭐가 있는가? 그다음엔 대여에 대한 얘기 해주시면 되겠죠? 대여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 그다음에 I'm going to visit Sydney on vacation next week. 전치사 얘 조심해야 되겠죠? 그니까 휴가 차 이런 뜻이고 I'm going to visit Sydney on vacation. 그러니까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in April. It's autumn in Australia. 오케이.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쵸? 여기다가 주어 동사도 집어넣고 같은 표현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 그렇습니까? 내용상 누가 방문하기에 great time인가? 여기서 누가 visit Sydney 하기에 great time인가? 그래서 you가 visit 하기에 좋은 시간이고, 네가 방문하기에 끝내는 문제가 아닌가? In April, it's autumn in Australia. 5월달에. 자, 이세 대한 얘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왜 4월달에 가을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4월달에 시드니는 왜 가을인가? 맞습니까? 4월달에 왜 가을인가? 그럼 autumn 같은 말은 뭐잘 알죠? 초등학생도 아니고, F로 시작하는 fall. 맞습니까? 그 다음에, I'm planning to, 계획 말하기죠. I am going to spend 시간을 보내다고 I'm plann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해변에서 on the beach. 휴가차 on vacation. Go on a vacation. 휴가를 떠나고 on the 휴가차 on vacation. 해변에서 on the beach. 그다음에 end하고 relax 사이에 뭔가 없어졌죠. Relax in the sun. 그니까 Well, it often rains in April, but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네,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well, you may have may에 대한 얘기도 해주면 되겠죠.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I'll take my hat and pack my umbrella too. and하고 pack 사이에 뭐가 없었죠. I'll take my hat and pack my umbrella, pack my umbrella too. That's a good idea. Have a great trip. 자, 그럼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완료 경험 계속 경과 중에 무슨 제목법이고?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는 무슨 제목법이고? 경험적 용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경험적 말고 결과적인 거 있죠? 결과적인 표현은 뭐였어? 결과적 표현은
has gone to 어디로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고 거기 있다. 그 다음에 무슨적 표현 남았어요. 계속적 표현은 뭐 했어? have been in 어디에 쭉 산다 이런 표현들이었죠. have been to, have been in, has gone to 가버려서 여기 없다 이런 표현들. before의 뜻은 뭐지만 전에이지만 이렇게 전에니까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죠. 그러니까 전에 가본 적이 있니? 뭐 ever 이런 거 넣기 딱 좋죠. 이런 거 ever 이런 거 넣기 좋죠. Have you ever been to Australia before? 한번이라도 전에 가본 적 있니? 경험적이고요. Yes, I have. Yes, I have. Yes, I have. 뒤에 생각만. Yes, I have. 예스 아이 해브 빈 데어 그럼 되겠죠? 예스 아이 해브 빈 데어 거기 가본 적 있어. 데어는 못 외웠어요. 예스 아이 해브 빈 예스 아이 해브 빈 오스트레일리아. 나는 오스트레일리아였었다. I have been Australia. 데어는 당연히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그냥 오스트레일리아 대신 올 수가 있냐? In Australia. Have been in Australia. 과거 지금까지 쭉 있구나. Yes, I have been to Australia. 네? Have you ever been to Australia before? Yes, I have been to Australia before. 대어는 못 해주었다. Yes, I have been there. Yes, 대어는 Yes, I have been to Australia. Actually, 바꿔 쓸수 있는 거 뭐예요? Actually. 사실은 그러니까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냐고 누가 Actually 뜬 물어봤어? In fact였죠, in fact. 사실은, in fact. I lived in Sydney for a year. 그래서 have lived 안 되는 이유는 왜? 여기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I lived in Sydney for a year. For a year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long did you live in Sydney? 그렇죠. How long did you live in Sydney? 얼마나 오랫동안 시드니에 살았었니? 됐습니까? 이거 단순 과거로 물어야죠. 지금 시드니에 안 산다는 거 뻔히 아는데 현재 완료적으로 물으면 안 되겠죠. 그니까 How long did you live in Sydney? I lived in Sydney. I lived there for a year. 1년 동안 살았어. Great. How's the weather there in April? 일단 대어에 대한 얘기 먼저 할까요? 대어는 뭐 하셨어요? How's the weather? 힌트는 아까도 얘기했다. 자, in Australia 일 수도 있지만 얘가 이 말을 뒤에 하죠. 그래서 뭐? In Sydney. How's the weather in Sydney in April? 맞습니까? How's the weather in Sydney? In Sydney 대신에 대어를 쓸수 있어요. 대어는 전치사를 달고 있는 명사 대신 옵니다. 누누이 얘기한대요. 한 수십 번은 했겠다. 수십 번할 때마다 맨날 명사만 얘기하네요.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Yes, I have been to Australia. Actually, I lived in Sydney for a year. Great. How's the weather in Sydney in April? 4월 달에 어떠어떠한 도시에 할때 전치사 못 쓴다. In 어떠어떠한 나라에 대륙에 할때 전치사도 in 쓰죠. 그 다음에 몇월 달에 할 때부터 못 쓴다. in 쓰죠. 그쵸? in April. 그러면 내 생일날에는 뭐였더라? On my birthday, 9시에 at 9, 아시죠? Clock time, calendar time, 그 다음에 이는 뭐부터 쓴다? 월 이름부터 쓴다. How's the weather in Sydney in April? I'm going to visit Sydney on vacation next week. 그러니까 대화가 이루어지는 좋은 월이 몇 월인지도 나오죠. 최소 몇 월? 4월 아니면 3월일 수도 있겠죠. 3월 말 아니면 4월. 됐습니까? 4월 말은 아니겠죠. 됐습니까? 3월 말 아니면 4월 셋째 주이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겠죠. 됐습니까? I'm going to visit Sydney on vacation next week.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그래서 이거 일단 얘 얘기하면 얘는 뭔짓 하는 놈이야. 이짓 하는 놈이죠.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용. 됐습니까? 시드니를 방문하기에 great time이다. 그니까, 훌륭한 때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Great time이니까. 멋진 때다. 그럼 바꿔 쓸수 있는 표현.
That 누가 you you can 너는 모르겠어. That you can visit Sydney. 틀렸죠. Visit in Sydney. 그렇죠. Visit Sydney인가? That you can visit. April is a great time that you can visit Sydney. 네가 시드니 방문할 수 있다. 얘 that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시대였으니까 네가 시드니를 방문할 수 있는 멋진 때.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April is a great time when you can visit Sydney. 왜 when 해야 돼요? You can visit Sydney. You can visit Sydney. What time? At the time. 이게 선행사가 time이죠. 그렇죠? 선행사가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뭘 달고 들어가? What time? At the time. 됐습니까? When 쓰든지 또는 뭐쓸수 있다? At which를 쓰든지. 됐습니까?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꿈은 꾸미는 말, 어떤 시가 길어져서 어디로 갔기 때문에? 뒤로 왔기 때문에 관계사 절로 바꿨을 수도 있다. 내용 파악을 하고 나면 4월은 누가 뭐할수 있는 우리 네가 시드니를 방문할 수 있는 멋진 때다라는 뜻으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April is a great time when you can visit Sydney. 됐습니까? To visit Syd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색깔이 바꿔버렸네. It's 그다음에 in April 또 4월에 할때 전치사 in 썼죠. 여기 전치사 문제 될 것도 많아요. On vacation 그다음에 또뭐 on 인 것도 뭐였어? 아니 on 인 것도 뭐였어? 아 그래서 on the beach 그다음에 in 있는 것들 in April in Sydney 있는 것들. 그러니까 In April, it's autumn in Australia. 하고 있고요. It에 대한 얘기 할 차례네요. It's 뭐? 당연히 비인칭 주어죠. 비인칭 주어. 해석하지 않는 비인칭 주어. It's autumn. 가을이다라고 해야지. 그것은 가을이다 하면 되겠죠. 안 되겠죠. It's autumn in Australia. 그럼 왜 4월달에 호주는 가을이냐 하면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죠. 맞습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몇 도라고 쓸까? 몇 도라고 쓸까? 0도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게 뭔데? 이게 적도죠, 적도. 이퀘이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구고, 여기가 노스폴이죠. 북극이죠. 여기가 남극이죠. 이쪽에 만약에 뭐가 있다? 태양이 있다라고 칩시다. 됐습니까? 몇 도쯤 기울어져 있대요? 정확한 건 모르는데, 14. 아마 몇 도일 거야. 14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얘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운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운전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해. 그러니까 이것이 뭐? 그러면 여기가 북반구고 여기가 남반구야. 그러니까 태양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이 부분이 태양빛을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뭐고 여름인 거예요.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겨울이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우리 기준에서는 지금 여름이야, 여름.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 그럼 이제 여름이었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반반 맞는 거지 반반씩 하고 이제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가을이 되는 거지 가을. 그렇죠? 가을에다가 좀더 시간을 이렇게 봐. 그렇죠? 그러면 윗부분은 태양빛을 별로 안 받죠? 그럼 가을 다음 얘는 뭐가 온 거야? 겨울이 온 거야? 여기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여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윗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 기준으로 겨울 다음 뭐가 온 거야? 봄이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방, 그러니까 호주가
호주가 남반구에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계절이 정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과학 시간이 된거 같네요. 재밌는데, 과학. 과학 재밌지, 그치, 성분은. 표정이 완전 썩었네. 그러니까 재밌지, 과학. 재밌지, 수능아, 과학. 고개 막 이러려고 했어. 예, 시험 기간에 과학 문제 모르겠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됐습니까? 어제 우리 작은 딸내미 나한테 수학 문제 물어보는데. 나 수학 알아. 됐습니까? 니들 건좀 어려웠어. 모를 수 있겠다. 중1 정도야. 과학은 중1부터 중3까지 선생님이 다 설명해 줄수 있으니까 중간, 그러니까, 선생님 큰딸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거 보니까 뭐 지가 시험 문제집 대비집 사달라 그래갖고 미리 막 풀고 있어. 시험 전에, 한달 전부터. 왜냐하면, 풀게가 이만큼 되는데, 얼마 놔두고 그걸 풀어가지고 되겠어? 조금 조금씩 계속 푼단 말이야. 응? 계속 조금 조금씩 풀어요.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응?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면은, 중학생들이 보면, 닥쳐가지고 막 풉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시간도 없죠. 응? 제발 좀 미리미리 풀어보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잘안 가, 그 물어보면 싫어하시나요? 어때, 학교 선생님들? 물어보면 잘 대답, 물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죠. 그쵸? 어? 물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 어? 물어보면 다 선생님들 알려주십니다. 웬만해서는. 그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면 써가지고 안 가르쳐주면 나한테 물어봐, 과학 같은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험 기간 다 돼가지고 선생님 말고 미리 미리 조금씩 풀어봐. 뭐 천재라고 시험 닥쳐가지고 시험 문제집 사가지고 풀고 안 됐나? 어? 시험 닥치면 암기 과목 할 것도 많은데 과학 같은 과목, 역시 과학이나 뭐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미리 끝내놓고 그 다음에 시험 닥치면 암기 과목들 한뭐 최소한 못 봐도 한세 번만 회독해봐. 시험 범위. 꼭 외워진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한 번에 외우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내가 이거 최소한 5번 정도 보겠다. 시험 전까지. 뭐, 한문 같은 거, 이런 거. 한문 치나요, 이번에?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 시험 치잖아, 그래. 암기가 뭐. 시험 범위. 그 다음에, 그날 수업 끝난, 그날 수, 뭐, 암기 과목 같은 것도 끝났다. 그러면 맨날, 뭐야. 사물함에 처박아 놓지 말고. 어? 들고 와서 잠깐 좀 보세요. 응? 그렇게 좀 생각 있게 살면 훨씬 편해질 걸. 왜 생각 없이 그냥 아 이러면서 끝나면 전부 다 사물함에 처박아놓고 집에 와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있니 없니? 응? 됐습니까? 쓸데없는 얘기 했고요.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Visit Sydney 하기 위한 끝내주는 때이고 In April, it's autumn in Australia. 그래서 쿨하겠죠? 가을이니까 그렇죠? 서늘하고 이렇겠죠. 그 다음에 근데 뭐다 똑같진 않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쿨할 수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애나가 하는 말을 보면 호주의 가을 날씨가 어떤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말이 나오죠. Well, 계속해서 비인칭 주어 나오, 아, 일단, I'm planning to spend on beach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생각된 말은, 그러니까 계획을 두 가지 얘기하는 거, I'm go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I'm going to relax in the sun. 그러니까 왜 여기에 왜 I'm going to가 생각됐냐? relax가 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품사가 뭐니까? 동사니까 이렇게 동사가 생각된 거죠. I'm going to spend, I'm going to relax. 이 정도. 그러니까 나는 spend 할 계획이고 relax 할 계획이야.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비인칭 주어 나오고 있고요. 날씨 얘기하고 있으니까 비인칭 주어고요. It often rains in April. 그래서 자주 4월 달에 호주 날씨가 어떻다? 비가 자주 내린답니다. 우리는 가을에 비가 잘안 내리는 거고 봄에 비가 자주 내리는데요. 뭐 호주는 봄에 비가 자주 내릴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It often rains in April, but you may have. 여기에 may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죠. 뭐뭐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건 you 뭐 일단 might도 가능하고 추측이니까 might라든지 또는 can 같은 것도 가능하죠. You can have. 너는 할 수도 있어. You may have some sunny days. 화창한 날도 좀. 여기 have의 의미는 경험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some sunny days를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럴지도 몰라. 라고 추측하고 있죠. 그다음에 가져가다고 I'll take my hat and I will. 계속해서 여기에 take가 동사죠. 그 다음에 pack도 동사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은 자동으로 뭐다? 아이고 이상한 거 뽑았네. I will이 생략된 거죠. I will pack, I will take my hat and I will pack my umbrella too. pack의 반대말이 뭐였더라? unpack이었고요. 그러니까 I pack an umbrella too. That's a good idea. Have a great trip.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화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호가 애나에게 호주에 가본 경험이 있는지 묻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애나는 가본 적이 있고, 게다가 1년 동안 살기까지 했으니까 호주에 대해서 매우 잘 알겠죠. 그렇습니까? 1년 동안 살았으니까 사계절을 겪어봤겠죠. 그렇습니까? 호주에 대해서 잘 알겠죠. 예, 그랬더니 이제 가봤다 그러니까 잘 됐구나. How's the weather? 뭐야 너 꺼져. How's the weather? 날씨가 어떻니? 라고 묻고 있죠. How's the weather in Sydney in April? 시드니에 날씨 어떻냐? 그러니까 시드니에서 살았다 그래서 시드니 날씨가 4월달에 어떻냐? 참 그거 안 했네. What으로 시작하면 What's the weather like there in April? 그다음에 What's the forecast?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게 뭐가 어떻게 됩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더페이션. 그래서 수호가 4월달에 방문할 계획이고 뭐 때문에 간다? 휴가차 간다. 그렇습니다. 휴가차 갈 계획이고 다음 주에 간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몇 월이다? 최소 4월이다. 그래서 이번 주는 3월 말 또는 4월 셋째 주 아니겠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April is a great time to visit Sydney. 방문하기 좋은 때고 그다음에 4월에 호주는 당연히 4월인데 봄이겠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을이라는 얘기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호의 계획은 뭐할 계획과 뭐할 계획을 갖고 있냐면 해변에 시간을 좀 보내고 그다음에 일광욕을 하면서 일광욕 하니까 모자는 필요하겠죠. 7시간만 되니까 일광욕 하기 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4월달 시드니의 날씨는 어떻긴 하지만 비가 자주 내리긴 하지만 화창한 날을 겪을 수 있어서 주민들이 모자와 엄브렐라를 수호가 챙겨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일단 요 빈칸 채우고 가면 안 될까? 다 채웠습니까? 아니요. 아니, 덜 채웠습니까? 빈칸 채워봅니다. 얼른 채우고 왔다고 생각. 몰라. 나 같은 멍텅구리 이런 거 알겠어. 오케이, 거리 너는 말 타본 적 있냐 한 번이라도 라고 물어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타본 적 있다. Yes, I have. How about you? 넌 어때? 넌 타본 적 있냐? 그때 Corey, No, I haven't. 여자는 타본 적이 없네요. How was it? 어땠냐? 평가 묻는 거죠? 경험에 대한 평가죠. 해본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해본 것에 대한 평가니까 이번엔 과거 시제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How was it? It was fun, but it was 약간 무서웠어. 그러니까 재밌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다.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한 번이라도 말 타본 적 있니 하고 싶으면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하면 되겠죠.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Ride, rode, ridden. Ride, rode, ridden.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아, 문이 안 열려. 열었어? 열었냐 그래? 여러 번 했더니. Have you ever ridden a horse까지 갔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래요? 아, 참, 남자애가 뭐래요? Yes, I have. How about you? 그랬더니 여자애가 No, I haven't. How was it? 그랬더니 남자애가 It was fun, but it was a little scared. Yeah, scaring이야, scary야. 일단 scary도 되고 뭐 되겠다? Scare, ring도 되겠죠. 그러니까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Yes, I have. How about you? 여러분들이 나처럼 이렇게 많이 읽어야 내가 왜 자꾸 읽고 있지? No, I haven't. How was it? It was fun, but it was a little scary too.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Have you ever ridden은 약간 지겨운 맛이 있네요. 예스 아이 해브 뒤에 생략된 말. How about you?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바꿔 경험 묻는 다른 표현도 있었죠. No, I haven't. How was it? 이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It was fun, but it was a little scary too. 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을 I로 바꿔서 B가 하는 똑같은 말을 I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ve you ever ridden a horse는 말 타본 경험이 있니고요. 넌 갖고 있니? 넌 갖고 있니?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어떤 경험을? Any experience of 뒤에는 말탄 은것이 와야 되니까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뭐? Riding a horse? 동명사가 와야 되겠죠.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riding a horse? 말 타는 것의 경험을 가지고 있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es, I have. Yes, I have ridden a horse겠죠. 딴거뭐 있겠어요. Yes, I have ridden a horse. How about you?는 Have you ever ridden a horse하고 똑같은 뜻이죠.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Yes, I have ridden a horse.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riding a horse too? No, I haven't ridden a horse. 나는 말 타본 적 없어. How was it? 이에 대한 얘기. It Miri, 미리 좀 생각해 놓으면 안 될까? 이에 대한 얘기. How was it? How was riding a horse죠. 말 타는 것은 어땠니? How was riding a horse? 승마 어땠어 이 말이죠. 그거 어땠니? How was it? How was riding a horse? 그랬더니 it은 당연히 riding a horse 대신 계속 오고 있죠. Riding a horse was fun, but riding a horse was a little scary. 그래서 a little 무슨 뜻이고? 약간 같은 말뭐 있었더라? 그 얘기하는 거딴 얘기거든요. 여기서는 a few, a little 그 얘기하려면 얘 뒤에 a few나 a little 뒤에 뭐가 왔을 때 얘기야? 명사가 왔을 때 얘기죠. scary가 명사입니까 이게? 이거는 그 a few, a little, little few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약간이고 약간이라는 뜻인데 같은 말 뭐다? a bit이다. a bit scary 약간.
그리고 반대말은 뭐예요? 반대말 아주 가까이에 있죠? 반대말 아주 가까이에 있죠? 그렇죠? Quite. 그렇죠? A little, a bit, 약간, quite, 꽤, 많이, 뭐, quite 같은 말, pretty 이런 거 봤죠. pretty, very so. 그러니까 꽤란 뜻으로 quite pretty, 약간이란 뜻으로 a bit, a little. 그렇다면 I로 바꾸면 I was interested 하면 되겠죠? I was for는 이상하니까. 난 재밌었어가 아니죠. 난 관심이 갔었어요. 말이죠. I was interested, but I was a little scared. 하면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조금 다르게 될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I was interested, but I was a little scared too. 관심도 있었지만 약간 무섭기도 했어. 오케이 okay, 그다음에 Mom, how's the weather today?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W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It's quite cloudy, pretty cloudy outside. I checked the weather forecast. Thanks, Mom. Thanks for checking the weather forecast, Mom. Well, it's going to rain in the afternoon. 그랬더니 보이가 뭐라 그럴까? 그렇다면 then I'll take on.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우산 챙겨왔다. 아까랑 조금 달라졌죠. 그 다음에 일기 해봅니다. 아까랑 조금 다르죠. 아까는 뭐, sunny 했는데, we are expecting some rain in the afternoon. So don't leave home without an umbrella. 이런 얘기였죠. 이번에도 같은 거 한번 볼까요? 가볼까요? Good evening and weather forecast. It's raining right now, but We are expect. 그렇죠. We are expect는 아니고, we aren't expect겠냐, 이 식이야. We are expecting a sunny day tomorrow. 그렇습니까? A sunny day tomorrow. 그래서, 내일은 모자 없이 나가지 말라 했으니까, 집을 나서지 마세요. Don't leave home. Don't leave home. 어떻게? 참참 미안. 내일이 먼저 있구나. Don't leave home tomorrow. 어떻게? Without your hat. 모자 없이는. Don't leave home tomorrow without your hat. Good evening and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It's raining right now. Right now의 뜻은 바로 지금이죠. 지금 당장은 raining, 진행형으로 가능하죠. 비 내리는 중이다. It's raining right now, but we are expecting a sunny day tomorrow. 내일은 화창한 날을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표현을 is로 시작하면 It's going to be sunny. It's going to be a sunny day. It's going to be a sunny day. It's going to be sunny tomorrow.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고요. 숙제 줄거 없어? 다들 냈는데. 있죠? 설마 오늘도 없을까 봐, 그치?